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유한타증권의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? 아,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전일에 그 가장 저희가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은 앞으로 이제 2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했던 것을 좀 알렸던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, LG전자, LG에너지 솔루션이 대형주로서 이제 먼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주가에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코스피, 코스닥 시장, 양시장 반등하는 모습들로 좀 보여왔고요. LG전자도 이제 장 후반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상승하는 모습, 그다음에 장 끝나고서 LG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. 대부분의 실적들이 아무래도 2분기 그런 원재료 가격, 물류비, 수요 둔화로 인해 가지고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였으나 다행스럽게 또 이미 뭐 시장에서 예상했던 만큼에 대한 그런 그 내용들이어서 하락보다는 상승하는 모습들로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중에서 실적 이후에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무엇이 있나? 라고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. 네,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 분석을 해보셨는데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? 네,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LG전자입니다. LG전자 2분기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은 이제 19조 4,700억, 영업이익은 이제 7,917억 원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. 아무래도 매출액은 좀 기대 이상 좀 나왔던 것 같고 영업이익은 소폭 하락한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. 가전시장이 좀 위축을 함으로써 전반적인 영업이익의 좀 하락은 어쩔 수가 없었던 걸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글로벌 그런 수요 둔화, 원재료비 상승, 물류비에 대한 상승들이 영업이익을 좀 하회를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 봐간 부분은 프리미엄 중심의 수요는 여전히 좀 양호하게 좀 성장을 하고 있고 가전 내에서의 LG전자의 그런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미지들은 상당히 좀 견고하지 않았었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그런 3분기, 4분기에 대한 그 내용들도 고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견고한 그 수요가 좀 뒷받침할 수 있는 프리미엄, 하이테크 부분에서에 대한 이익 성장들은 향후에도 좀 집중적으로 좀 높아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부분에서 LG전자의 포지셔닝이 로우엔드보다는 하이엔드 쪽으로에 대한 집중도가 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2분기 실적에 가장 부진했던 부분은 TV 부분이었었는데 TV 부분에 대한 수요가 좀 상당히 좀 저조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향후에 좀 오히려 좀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은 좀 마련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가장 크게 LG전자에 봐야 될 부분들은 자동차 사업부에 대한 그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좀 달성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크게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그 수급 완화가 그 완성차 업계에 대한 공급이 예상보다 좀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동차 부분은 저희가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인포테인먼트 향 그 일반 이제 AV 향 쪽 자율주행 부분의 사업부, 스마트 사업부랑 그다음에 그런 구동장치 중심의 그 마그나 사업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그 첫 번째 스마트 사업부, 인포테인먼트 향에 대한 사업부들이 독일에든가 일본 향에 대한 매출처들이 좀 수주들이 좀 증가를 함으로써 이익의 성장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향후에 이 포인트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잡아본다라고 한다면은 LG전자의 그 주가 흐름은 새로운 그 릴레이팅이 좀 가장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네, LG전자 관심 종목으로 오늘 분석을 해봤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